자, 앞 시간에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물질 특성이라고 규명 짓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물질의 끓는 점에 대해서. 물질의 끓는 점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끓는 점. 물질을 끓게 한다. 그럼 이제 끓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뭘 가했을 때? 열을 가해서, 여기에 뭘 가해서? 열을 가해서 물질을 끓게 만든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질이 잘 불어질까? 그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비커가 있어요. 비커. 자, 비커가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탄올을 넣어볼까요? 비커 혹은 시험관으로 하죠. 시험관으로 합시다. 아, 자, 지우고. 자, 시험관에다가, 자, 이렇게 시험관이 있다고 해봐요. 자, 시험관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뭘 넣을 거냐면, 에탄올을 넣어줄 거야. 에탄올. 자, 에탄올이 뭐냐? 에탄올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술이야, 술. 에탄올을 희석시킨 게 술이죠. 뭐 소독용 알코올 솜에 들어가는 것도 이 에탄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주 냄새 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독약 냄새. 그게 이제 에탄올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가열을 할 거야. 가열을 할 건데. 자, 가열을 할 건데.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제 조그만한 뭘 넣었는데, 이거 이름이 뭐냐면, 끓임 쪽이라고 그래, 끓임 쪽. 끓임 쪽이라는 걸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게 그냥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 이제 직기경에다 모을 거야, 이렇게. 이쪽에 이제 찬물로 해가지고, 시험관에 놓고, 뒤집어서 이제 모을 거야, 이렇게. 이런 장치들을 하는데, 이런 장치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한다면, 끓임 쪽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갑자기 끓는 것을 방지해주는 용도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거 그냥 뚫어 놓으면 되잖아. 왜 한쪽에 모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끓이는 에탄올 있죠? 이건 알코올이야, 알코올.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친구는 불이랑 만나면 위험해. 터져요. 우리 알코올 램프 같은 경우에 불 붙이면 이렇게 불잘 일어나잖아요.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화기 쪽에서는 좀 멀리 다 이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여 볼 건데 에탄올을 끓였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는 온도고요. 이것도 온도는 섭씨 온도 쓰죠.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보통 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게 쭉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렇게 일정해지는 시점이 나타나게 돼요. 자,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구분을 한번 지어보면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온도를 쫙 측정해 보니까
78도 정도. 78도 정도가 된다. 약 78도 정도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온도가 쭉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질까? 자, 이때 상태가 중요한데, 이때 상태는 액체입니다. 액체고, 내가 구간이 일정하잖아요? 이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끓어오르면서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이 상태 변화에 대한 건 다른 파트에서 살펴볼 거지만, 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근데 그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없이 항상 78도야. 물론 여기에는 기압 조건이 따라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균 대기압이 있어요. 일기압 조건 하에서 뒤에 이제 기압을 설명을 할 건데, 78도에서 끓는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하나를 더 끓여봤어. 그러면 하나를 더 끓였어요. 이거 다섯 칸이니까 여기 다섯 칸을 만들어야겠지. 쭉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도시를 쓰겠지. 여기도 시간 분 이렇게 하고, 다른 물질을 한번 끓여봤어요. 다른 물질 끓여보았다. 이렇게 여기도 뭔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번에 뭘 끓였냐? 아까 여기는 에탄올이었잖아. 이번에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알코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메탄올도 끓였더니 약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하냐? 약 65도씨 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액체,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하겠어요? 상태 변화를 하겠지. 여기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를 한다. 네, 이제 이쪽에서 설명해줘야지. 자, 이 메탄올 있죠? 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왜? 얘가 나중에 다른 물질로 변해. 다른 물질로 변하는데, 폼알데하이드라고. 폼알데하이드. 다른 말로 하면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 근데 이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변신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일으켜? 실명을 일으킵니다. 위험물질이라 안전하게 써야지. 단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에탄올과 메탄올의 뭐가 달라요? 끓는 점이 다르죠. 에탄올은 평균 대기압에서 항상 끓이면 약 78도야. 메탄올은 항상 끓이면 65도가 나옵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냐? 물질의 특성, 특별한 성질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물질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럼 뭐냐? 이 끓는 점이다라는 거죠. 네, 기억할 건 이거야.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에 대한, 물질의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